어떻게 알았어? 티 안 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잘할게요. 요즘 왜 이렇게 학교 앞에 많이 오냐는데? 상동고등학교? 설마. 이창동 감독님. 오늘 할 거는 나랏님. 아, 우리 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오늘 복지 관리 현장직. 아, 그린벨트에다 아파트 세우려고? 바람이 나니. 오늘 제일 먼저 야, 옛날 생각났다. 학교 다닐 때 봄하면 이제 새 학기 시작되잖아. 다른 학교 어떤 동아리하고 상견례. 아, 좀 놀았던 동아리들이 어딘지 알지? 적십자. 적십자요? 적십자 애들이 진짜 피 터지게 놀았어. 피 터지게 싸우고 시끄럽게 마시고. 여기야? 저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누나들이 계시네. 훨씬 잘생기셨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아, 우리 정희 선배님. 네. 어떤? 간장님. 간장님이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또 대선이 있었잖아요. 간장 선배님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되나요? 선출은 없고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오, 그 독재시네, 독재. 아, 옷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아, 위에다 그것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겉옷은 필요가 없겠더라고. 근데 또 독재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입을까요? 벗을까요? 아니, 더우니까 벗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빨주도 딱 맞네. 아주 큰 건데. 전화하세요. 다른 나라 대통령일 수도 있으니까. 야, 이제 봄꽃이 피니까 선배님들이 바쁘시겠구나. 혹시 저는 누군지 아셔요? 본 것 같으시고. 아나운서. 오! ATBC에 아나운서 투탑이 있었는데 저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손씨인데. 아이! 손범수? 선배님,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아, 꽃 심는 거구나. 네, 요거 가져가서 거기다 심고. 야, 이거를 다 심어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저까지 다 들어와서 꽃이. 이걸 하루에 다 심는다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이요. 너무 많다, 진짜. 이거 언제 다 심지? 그래서 저희가 같이 도와줄 일꾼을 불렀어요. 아, 게스트 나오네? 네. 어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야. 우리 좋아. 반갑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누나들은 이 둘한테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안녕하세요. 이제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으니까 데뷔곡 한번 좀 보여주셔야죠. 일단 그렇죠? 데뷔곡은 눈가운 길이라는 곡인데요. 자, 빨리빨리 의실읍시다. 네. 이래야지. 이거 해주다가 나한테요? 너무 이쁘다. 이거를 오늘 다 심는 건가요? 아,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비올라. 비올라. 빨리 늦어지면 비올라. 예. 힘들어. 특히 벌써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일한 지 2분 됐는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우리 선배님들 지금 모르시는 동안 춤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이번 하이브로 이스터스의 전기장에서 전복시킨 음료토크 오래 중에 비교성으로 몰려 신스미에서 돋보이는 곡입니다. 점점 싸그란 거해 이상해 보긴 뭔가요 캔 익스프레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빨리 실어요. 뭐 하는 거야. 일안하고 뭐해. 중남선 내주고. 아니 그나저나 혹시 영상 봤는데 표정이 엄청 다양하더라고. 에? 선배님 보셨어요? 아, 봤어요. 어떡해. 저 진짜 선배님 너무 팬이고 저 잡꽃들이에요. 진짜로? 네. 원래 6시에 올라오면 맨날 워크맨 보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해요. 아, 수아 치킨은 잘 되겠다 보니까. 난 장성기 아나운서라 그래서 앵커가 다 오나. 오. 장성민이신 줄 알아. 아, 장성민 앵커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근데 치키랑 수아랑 꽃이랑 같이 있으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진짜요? 아, 예. 아, 예. 알겠다, 알겠다.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요거 내리셔야 돼. 오, 꽃이 너무 예쁘다. 아이. 이런 꽃을 여기 심을 때 이 꽃 심어야 된다 고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고르시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세요? 저 까만 마스크 쓰고 까만 거 한 번 입으세요. 꽃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데 저분. 그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꽃을 골라주셨는데 꽃을 선정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쁘고 알록달록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아하고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걸그룹은 어떤 기준으로 좋아하세요? 그냥 가져갑니다. 자, 요거 이제 사장님이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심어야 돼요. 삽으로 딱 구덩이를 착 파줘. 두 언니들이 탁 심어. 아, 알겠습니다. 이걸 좀 깊이 파야 돼. 이게 얘가 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묻어주는 거야. 아, 나이스. 와! 여기다가? 너가 파봐. 내가 이거 뺄까? 어디 갔어? 하이!
아이고, 부상을 부시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아, 오케이. 대해볼게요. 와, 진짜 옛날에 식목일 생각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식목일에 이렇게 나무 심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넣고. 좋았어. 덮어, 덮어, 안 돼. 네. 나무끼리도 너무 붙이면 안 돼. 옆에 나무끼리 달랑 말랑. 오케이. 굿샷. 안녕하세요. 나 지금 3개 심었잖아 여기도. 아, 대동맨님이 심은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네. 아, 꿀팁 하나 알려줄게. 네. 일을 천천히 해. 같이 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같이 해요. 이죠. 여기 그다음에. 힘들다. 양귀비 심을게. 양귀비 마약 아니야? 이건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좀 주시면. 오케이. 지나갈 때마다 꽃이 항상 이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심으시는 거였구나. 다음 꽃을 심을 때는 사이에 심어주는 게 나루호도 이쁩니다. 형 뭐라 했어? 메로도가 뭐야? 메로도는 뭐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야? 나루호도. 나루호도. 그렇군. 그렇군요. 아, 나루호도. 가끔은 진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아, 못 알아들을 때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아, 답답하지. 우리말 공부를 위해서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전문적인 단어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 광합성 춤 출 수 있어요. 광합성 춤 지금 딱 햇빛에 어울리네. 어떻게 추는 거야? 광합성. 강합성. 치킨은 원래 평소에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고 멤버들도 좋아하니까. 수아도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는 조금. 강합수 아까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예의 바르다. 언니한테 막 높임 표현을 엄청 잘하네. 네, 맞아요. 수아 언니가 약간 좀 군기를 빡세게 잡는 편이야? 나만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없지 않나? 오, 꼭 저런다? 그만하고 이제 점심 먹고 주시다 갑시다. 나이스! 어미 어미 공둥이 다 베려서 큰일 났네. 털어 털어. 어미 빤스까지 다 젖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떡해? 어미 어미 누가 보면 똥 쌌다 그래. 저도 한번 털어주세요. 꽃 좀 심다가 밥 먹으러 온 거잖아요. 언제까지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시 퇴근이니까. 그럼 매일 야외 작업? 그러게. 근데 올해가 몇 년 차라고 하셨지, 일하신지? 27년. 27년 차신데 해를 많이 보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고우신데? 사장빨이야. 여기에 취업하려면 어디에 좀 공고가 뜨고? 아니, 저희 여기 구청에 공원 녹취과에서 이제 12월에 이제 공고를 띄워요. 거기서 1차, 2차 다 이렇게 합격을 해야 돼서. 몇 차까지 있는 거예요? 3차까지. 3차까지? 꽃 심고 이런 게 사람들 마주하는 일은 아니니까 뭐 진상 손님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꽃 달라는 사람 엄청 많지. 모종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로 할머니들이 하나만 달라고 막 사정해. 모종 달라고 그러면 몰래 3,000원만 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번에 화제된 영상 있잖아, 짤. 표정 연습을 어떻게 한 거야? 제가 춤을 출 때 표정을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영상이 제 첫 무대였거든요, 긴가민가. 첫 무대였어? 첫 무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즐기자 해서 했던 무대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대박이네. 말 나온 김에 표정을 워낙 잘 지으니까 치키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의 표정인지 맞추는 거예요. 오! 오케이. 할게요. 감동. 맞아요. 이게 감동이라고? 나도.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표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바지에 똥 싼 표정? 오케이, 렛츠고. 이거 들고 가야 돼. 오, 너무 예뻐졌다. 자, 빨리 들고 오셔. 이거 20kg? 아, 무거워. 리액션 부자다, 진짜. 대박이다. 오! 어디야? 이 빨간 거는 밟으면 안 돼. 이 빨간 촉 밟으면 안 돼. 빨간 촉이 올라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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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어떻게 돼? 밟으면은 꽃을 못 피워. 모가지가 날아가 버리면. 이걸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 영양제 주는 거야. 오케이. 태비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 개설물로도 하고. 아니, 저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 걸로도 할 걸 그랬다. 아, 이거다 싸, 또 그럼. 아이고. 어이, 잘하네. 이거 오레오 부스러기 같은데? 오, 킹정, 킹정. 똥냄새가 별로 안 난다? 그러네. 원래 냄새 나야 영양가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냄새 많이 나는 편이야, 어때? 저는 좀 나는 편. 얘들아, 우리 시합 하나 하자. 시합이야? 누가 더 멀리 뿌리나? 오, 좋아요. 내기예요? 내기지. 뭐예요? 뭐예요? 100만 원 빵. 에이, 딱번 정도 해야지. 딱 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선 한 걸음 앞으로 와서. 할게요. 오, 얘 도움 닫기도 한다고? 아,
아니 눈 찍기보다 더 뒤에 있어. 그러니까. 세게 때려도 돼, 근데? 잠시만. 아, 어떡하냐. 할 수 있어, 화이팅. 릴리 잘 되자. 릴리 한 바퀴 필요한 거 들은 거세요? 씻게 하고 쓰레기 봉투 들고 쓰레기 주시면 돼요. 쓰레기는 우리 미화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에요. 지저분한 거는 저희가 보는 대로 다 그래도 바로 치워요. 그래, 두고 그래, 두고. 그래, 저는 누구 거야? 이거 언니 거 아니에요? 얼굴을 쳐 봤어. 이거 뭐 있지? 언니 거죠?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 나이스. 어딘가? 오케이.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건가? 어?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 어허이. 안 돼. 선배님은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나는 내 공간은 내가 어지른 거. 그 정도. 멤버 중에 꼭 어지르고 안 치우는 애들 있잖아. 아, 얘야? 나이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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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빨리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도봉구에다가 꽃도 심고 쓰레기도 줍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공기 마시셔가지고 너무 정정하시고. 내가 이름이 있는데? 실례 안 된다면 연세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47. 우와! 진짜 많은 거 빨래? 네! 오! 진짜 멋있어. 진짜로? 너무 멋있어. 여러분 실례 안 된다면 우리 중 한 명 등에 엎혀서 한번. 와, 끝없이 하시네. 이렇게 배꼽이 닿아야지. 배꼽이 닿으면 못 일어나지. 배꼽이 닿으면 못 일어나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친구에게 데뷔 이후 첫 정산이네. 그러게요. 59,000원. 만 원이 넘네. 1,760원. 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네, 너무. 너무 많아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몸을 너무 움직였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일단 너무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 자녀들이 요즘 자주 못 찾아뵙잖아.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꽃 곁에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주시는 선배님들을 뵌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나. 부모님은 앞으로도 안 찾아뵈실 예정. 이 선배님들만 계시면 한 2년에 한번 찾아뵈고 있을 거야. 그러면 시그니처가 하나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단어를 한번 해보자. 봄이니까 봄날, 녹경, 공원도 있고. 봄날! 오! 언니 진짜요? 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 날! 날마다 행복하고 따뜻한 봄처럼 저희 빌리와 함께 긴가민가해서 스트레인지 월드도 많이 들어주세요. 녹지로 한번 찾으시는. 오케이. 오! 오! 녹자가 먹고 싶다! 지! 지지하는 선배님이랑? 지랄하는 선배님이랑. 보여주시죠. 아, 가야지 또. 이런 거 뭘 생각하고 하냐? 아, 공원으로 가라고? 뭐 단어 뭐 아무거나 줘도 돼. 공원? 녹지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 공원으로 가보자, 그러면. 공! 공원에 오니까 또 생각나네, 예전에. 원! 원 없이 마셨었지. 줄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우리 때는 주점도 많이 가고 나이트도 많이 가요. 나이트. 오, 아, 나이트. 나이트 가셔서 주로 뭐 하셨어요? 놀러 가는 거지. 뭐 스트레스 풀러 가서 그냥 뒷다운되는 거야. 뒷다운되는 거야? 아, 난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추억 쌓아도 얼마든지 추억 만들어. 근데 가더라도 부킹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부킹 돼. 유부남인데? 유부남 아니라 그래야지, 거기서는.